입원 환자 확인 방법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병원 내에서 환자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이유와 그 상황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안전한 병원 이용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환자 확인이 필요한 이유. 홍길동님, 앞 상황처럼 이름이 비슷하거나 같은 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의 모든 직원들은 환자분의 이름을 착각하여 일어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각종 수속, 투약, 수혈, 진료, 검사 및 처치 시에 원칙적으로 환자분을 확인합니다. 환자 확인 방법. 환자 확인은 본인의 이름을 포함하여 두 가지 사항이 일치하는지 비교하여 수행합니다. 입원 중인 환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확인한 환자의 이름과 팔찌의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환자 본인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외래 진료나 입원 수속을 할 경우에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확인한 환자의 이름과 진료 영수증 또는 처방전 등의 환자 번호를 이용하여 환자 본인을 확인하며 진료 영수증 또는 처방전 등이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환자 본인을 확인합니다. 입원 환자의 상황별 환자 확인 방법. 원묵과 접수할 때 본인 확인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본인 확인을 위해 가지고 오신 진료 영수증이나 출력물을 보여주십시오. 홍길동님, 등록번호 123456 확인하였습니다. 원묵과 접수할 때 본인 확인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본인 확인을 위해 가지고 오신 진료 영수증이나 출력물을 보여주십시오. 홍길동님, 주민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홍길동님, 주민번호 확인하였습니다. 원묵과 입원 수속 후 병동 도착. 본인 확인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본인 확인을 위해 환자 팔찌를 보여주십시오. 홍길동님, 등록번호 123456 확인하였습니다. 병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투약할 때 본인 확인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팔찌를 확인하겠습니다. 홍길동님, 등록번호 123456 확인하였습니다. 혈압약을 드리겠습니다. 수혈할 때 수혈 시작 직전에 환자 옆에서 간호사 또는 의료인 두 명이 함께 환자와 혈액을 확인합니다. 본인 확인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혈액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팔찌를 확인하겠습니다. 홍길동님, 등록번호 123456 확인하였습니다. 처치, 검사, 수술할 때 본인 확인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팔찌를 확인하겠습니다. 홍길동님, 등록번호 123456 확인하였습니다. 관장하겠습니다. 환자를 이송할 때 본인 확인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팔찌를 확인하겠습니다. 홍길동님, 등록번호 123456 확인하였습니다. 검사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원 환자의 환자 확인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안전한 진료를 위해 정확한 환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